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변현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드라이버 스킬샷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제가 드라이버 스킬샷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높은 탄도를 구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낮은 탄도를 구사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탄도를 구사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오늘 높은 탄도가 필요한 상황과 그리고 방법, 낮은 탄도가 필요한 상황과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높은 탄도를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트윈 그라운드에 섰을 때 앞에 해저드나 벙커 또는 나무 숲이 있었을 때 탄도를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트윈 그라운드에 올라가는데요. 이때 우리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손이에요. 공을 띄우기 위해서 손으로 강하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드레스 세팅, 그리고 내가 헤드를 어떻게 스윙하냐에 따라서 탄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저는 티높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티높이 같은 경우는 벌레의 위치보다는 헤드 위에 공 하나 가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티를 높여주시고요. 어드레스 하셨을 때 볼 위치는 가운데 발가락 있는 위치 정도까지 왼발에다 놔주실 거예요. 그리고 체중은 우리가 원래는 왼쪽에 60%, 오른쪽에 40% 정도를 놓는데요. 저는 높은 탄도를 띄울 때는 체중을 5:5로 둬요. 그 이유는 내가 스윙을 할 때 체중 이동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테이크어웨이 때 헤드를 일자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은 헤드를 오픈 페이스를 해줄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왼손 등인데요. 헤드 페이스면을 오픈을 하려고 대부분 손목을 많이 꺾으실 거예요. 손목을 꺾는 위치보다는 우리가 왼손 등이 앞쪽을 바라보다가 하늘 쪽, 약간 저쪽 사선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실 거예요.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낮은 탄도를 구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낮은 탄도가 필요한 상황은 앞에 앞바람이 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내리막홀일 때 방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제 낮은 탄도를 저는 구사를 하게 돼요. 내리막홀에서 방향성보다는 거리감 욕심을 내는 거는 가장 무모한 공략이니까 꼭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티높이 같은 경우는 아까 높은 탄도보다는 최대한 요 헤드 페이스면 안쪽에 공이 있도록 잡아주실 거고요. 어드레스를 섰을 때 공을 안쪽에다가 살짝 놔주실 거고요. 어깨 라인과 그립, 그리고 헤드 페이스면이 테이크어웨이 때 일직선으로 최대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헤드 페이스면이랑 그립과 어깨가 일직선으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백스윙이 약간 걸리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이때 내가 백스윙 크기를 너무 조금 올린 것 같아서 더 올리려고 하시면 오른쪽 공간 자체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다른 액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나 훅 구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헤드 페이스면과 그립 어깨 라인을 일직선으로 올렸을 때 여기서는 아까는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100%를 다 했다면 여기서는 오른쪽에 20% 내지 30% 정도를 저는 오른쪽 다리에 남겨놓고 스윙을 할 거예요. 이유는 스윙을 할 때 낮은 탄도, 백스윙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피니쉬도 약간은 스윙 크기를 줄여줘야 되는데 내가 체중 이동을 다 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축에서 앞쪽으로 밀리면서 훅이나 슬라이스 조금 미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어드레스를 하고 공 위치는 약간 가운데다 두고요. 백스윙 할 때
헤드 페이스면과 그립 어깨 라인을 그대로 올린 상태에서 낮은 탄도, 체중을 오른쪽으로 두면서 헤드가 닫히는 스윙,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실 거예요. 피니쉬까지는 다 넘어가지 않아야지 탄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조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